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힘을 갖고 있을 때좀 잘하지. 부정선거로 선거를 모두 다 훔치는 데 성공했으니까. 586 운동권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핵심 그런 사람들은 줄을 선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합쳤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정권교체는 없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친 것은 죄를 따지게 되면 가장 중한 죄인 대역죄와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짓들을 모두 다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은 악의 수준으로 보면 악의 절정이고 사악함의 최고봉을 정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서 기어코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사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면 서둘러 추진하는 데 익숙한 민주당의 586 운동권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이번에 무리수를 크게 둘 것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11만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민주당 결국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듯.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만 명 가운데 94%가 검수완박 추진해서 안 된다. 5%가 검수완박 추진해야 된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11만 명 가운데 무려 94%가 검수완박을 추진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 시민인 이중재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치를 없애자는 것, 죄 지은 것을 피하려고 법치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모든 국민은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한편 김성욱 시민은 뿌린 대로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사람, 벌벌 떨고 지내던 사람들, 이제 조금이라도 어깨를 펴고 회복되어야 되죠. 화합 운운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한 중진 언론인은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후안무치입니다.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오락가락 행사사법체계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다시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벼락치기 법 개정에 나선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한편 행사소속법 특강, 행사소속법 연구, 2020년 검찰개혁 괴설 등을 펴낸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직무배제 대상이 되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인데 전문가들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냥 자신들이 이미 저지른 죄를 덮고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검수완박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완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면 왜 다른 선진국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해 오고 있을까요? 수사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니 공소권자인 검사가 필요한 때 수사를 할수 있는 것은 적정한 공소권 행사를 위한 전제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능인 공소권을 불구로 만드는 입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입법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참고로 독일 행사소속법 제160조 1항은 검사는 고발, 그 밖의 방법으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수사해야 된다. 제160조 2항, 검사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뿐만 아니라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며 만일에 유의해야 될 증거 수집에 있어 유의해야 된다. 독일 행사소속법 제160조 3항은 검사의 수사는 양형의 결정에 중요한 상황에 대해 행해져야 된다. 검사를 이를 위해서 법은 보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행사소송법 제191조 1항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마지막까지 말이 되지 않는 도무지 저것들이 인간인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검수완박을 술을 이용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선악 개념이 전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범한 죄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